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IT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IT 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 IT 업종 먼저 업황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네. IT 업황은 지금 세 가지 삼중고에 지금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중국 도시 봉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인텔을 제외하고는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업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반도체 업체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 네.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2분기에도 분기별 실적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모두 매출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 단은 서버, 둘째 단은 모바일, 셋째 네. 단은 PC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먼저 기본적으로 이 낸드와 디램의 출하량이라고 하는데 빗그로스라고 하는데요. 1비트당 출하량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15% 정도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닉스가 그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잖아요. 그거를 포함해서 낸드 같은 경우도 20%의 매출 증가, 그러니까 출하량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매크로의 불안은 여전히 가이던스, 얼마나 실적 추정치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이 디램과 낸드의 가격 하락은 생각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4월 서버 DDR4 64기가의 가격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0.7%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32기가는 1.45%의 하락을 보여줬다. 그래서 평균 내면 1%대 미만의 가격 하락을 보여줘서 상당히 가격은 나름 선방하고 있다. 그리고 서버 DRAM 쪽에서는 그 하이퍼스케일, 그러니까 대용량 서버의 그 수요가 이 선행 지표 보통 대만의 지표를 참고하는데요. 대만의 에이스피드 4월 매출이 월별로 MOM으로 5% 정도 증가해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그래서 네. 2분기 서버 수요의 선행 지표는 3월 달 매출도 월별로 30%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서버 쪽에서 상당히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주고 있고 2분기 역시도 서버 관련된 CPU, 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 반도체의 1분기 매출은 151.7 빌리언 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준이다. 그래서 매출이 글로벌적으로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북미가 한 40%가 증가했고요. 유럽은 1분기 기준입니다. 유럽은 26%, 일본이 20%, 기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17%, 중국이 조금 부진해서 중국이 한 17% 정도 성장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산업용 컨트롤러 IC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동화 장비가 리드타임이 1년 넘게 걸리는 등 여전히 이 컨트롤러 칩 쪽에서 가격이 23년 말까지 인상됨으로 따라 이 원가 부담은 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 현황입니다. 3월 달에 스마트폰 전 세계 출하량은 0.6% 정도 증가한 감소를 예상했는데요. 그래도 0.6% 증가가 나왔습니다. 1.05억 대가 나왔고요. 미국에서 14%, 인도가 5.4%로 지금 월별로 증가했고요. 중국이 다만 14%, 큰 폭의 좀 감소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연간으로 1분기가 지금 10% 정도 감소가 나왔지만 3.25억 대로 올해 전체적으로는 플랫한 수준,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수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QOQ 분기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연히 삼성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가격, 그러니까 모바일 디램의 판매 가격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출하량 Q는 다소 정체돼 있지만 P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MCP 반도체는 플랫한 수준이지만 저가형 쪽에서는 다소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낸드 가격 역시도 저가형에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21년 가격 그 계속 다운되는 가격 상승에 저조한 그러니까 하방 압력을 받았어요.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바일 쪽에서는 플랫하거나 플랫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모바일 관련된 디램 반도체의 가격은 생각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PC와 기타 부분인데요. PC는 4월 달에 대만 노트북 ODM 업체의 출하량이
월별로 22% 감소했습니다. PC는 네. 계속 알려진 대로 더 이상 노트북이나 PC를 더 살 거에 대한 계속 퀘스천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원인을 체크해보니까 그 HP나 델, 레노버, 그다음에 아수스 같은 업체들이 매크로 단의 우려 때문에 보유 재고를 다량 소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거 재고를 먼저 쓰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PC, DRAM의 가격은 PC 쪽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이 중국에서 동부 중심의 뭐 이것도 서버에 국한된 얘기인데요. 동부 중심의 데이터 센터 허브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서부까지 확대해서 동서부에 초대형 매크로 데이터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고 이럴 경우엔 서버용 데이터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가장 국가개발위원회, 국가개혁개발위원회에서 데이터와 AI 기술 업그레이드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쪽 데이터 쪽 서버 관련돼서는 상당히 양호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그 북미 4대 이 데이터 센터도 투자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 신규 CPU, 사파이어 래피드라고 하는 신규 CPU가 기존의 DDR4보다 전력이 30% 감소되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DR5에 대한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과잉으로 재고가 대량으로 전환, 물론 말씀드렸듯이 PC 쪽에서는 재고 소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PC와 모바일과 서버를 다 합쳤을 때는 대량 재고 전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너무 과도한 우려다. 그래서 공급자, 수요자 모두 재고 소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지만 EQ 출하량, EQ 전체 그 반도체의 출하량 증가가 대폭 감소할 거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불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그러면 신규 서버 쪽 외에 아이폰 14라든지 삼성의 그 접히는 폰, 폴더블 폰과 그 플래그십 신모델 출시를 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플랫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버 DRAM 쪽 가격과 출하량 모두 좋은 상황이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가격은 좋지만 출하량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그다음 PC는 가격과 출하량이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약을 해보면 서버 DRAM은 양호하고 모바일 쪽은 뭐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PC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좀 부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실적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걸로 가름을 하고요. 전장 카메라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장 카메라가 이 휴대폰에서 국한돼서 이 뭐죠? 차량용 쪽 자율주행 발전에 따라 P와 Q가 동시에 증가는 상당히 그 이 IT 업체 중에 P와 Q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좋은 구조적 시장 성장의 국면을 가지고 있다. 연평균 25년까지 33%의 연평균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요. 2021년 전장용 카메라가 1.67억대에서 25년 5.3억대로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발전 계획에 따라 2021년 레벨 2당 7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2022년 레벨 3 기준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아까 7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가는 게 지금 12개까지 50% 넘게 탑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소수가 증가하면서 이 센싱 카메라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이 가격이 또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2년 평균 이 판매가, 평균 판매, ASP라고 하는 평균 판매가가 45불까지 증가할 점만 이 부분은 스마트폰 대당 들어가는 게 8불에서 10불이니까 상당폭 가격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요. 2022년 전기차 침투율과 판매량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침투율이 글로벌적으로 13%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 침투율이 30% 이상까지 계속 꾸준히 성장한다고 봤을 때는 자율주행 쪽 카메라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죠. 테슬라와 현대차, GM크루즈,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리고 벤츠, BMW, 볼보, 스텔란티스 모두 지금 레벨 그 3를 위한 그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본격 출시하기
할 거로 예상, 레벨3 차를 본격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따른 자율주행차 카메라는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이 카메라 모듈 업체가 스마트폰 카메라에 집중됐던 구조에서 사업이 고부가 제품, 자율주행 카메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로 사업이 다각화되고, 이 전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전성을 중시하고 차량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구성과 품질이 스마트폰 대비 월등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 완성차 납품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검증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자동차 쪽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레퍼런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실적 차별화가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장 카메라 시장이 굉장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025년까지 연평균 33%입니다.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2025년은 140% 가까운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